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연구소장 맡고 있는 박지윤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성실한 연구원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실 텐데요. 네, 유턴을 꿈꾸지만 유턴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남자, 개그맨 정범균 씨. 네, 그리고 난로 미모가 빛을 발하고 계세요.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직진만에서 유턴이 필요 없는 남자, 프랭크 이만희 씨, 중앙선교교회 한기치 목사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주제부터 만나볼게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주제를 만나고 나니까 저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크리스천은 꼭 가난해야 되나요? 부자이면 안 되나요?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아마 어릴 때부터 네, 부자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들어왔던 성경 말씀 때문에 이런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은요, 유턴에서 크리스천의 올바른 재정관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고민해보고 해법도 찾아볼까 합니다. 범균 씨, 돈 네. 얘기거든요, 오늘. 네. 돈에 대해 자유로우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돈이 꼭 많아야 된다고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돈은 된다라는 생각 이에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네. 그럼 지금은 뭐 어떤 문제나 뭐. 뭐, 집 있으면 되고. 네. 네 명의로 된 집 있으면 되고. 네. 차 있으면 되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할 네. 뭐 좀 해줄 정도로. 아파트 정도 조그만 거 하나 해줄 정도로 하나 되면 되고. 근데 노후 좀 살 정도 되고 하면 엄청 되죠. 엄청 많아야 되는데요, 돈? 그래서 합치면 얼마 정도 있으면 하루에 방송 부자? 10개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얼마 정도? 제 생각은 그냥 소박하게 한 20, 30억 정도만 있으면. 그래서 지금 제 꿈을 위해 열심히 쫓고 있어요. 네. 사실 그 해주신 모든 이야기들이 솔직하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네. 삶? 뭐 어떻게 보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네. 프랭크 씨도 결혼 앞두고 있어서 약간 돈에 대해 고민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사실 예전보다 돈에 대해서 고민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뭐 결혼하기 전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돈 때문에 그런 고민 네. 많아요. 아마 이제 결혼식 끝나고 또 둘 사이 아이가 생기고 이러면 그 고민 아마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부자 되기보다는 조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뭐 부자가 되면 좋은 이미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뭐 무시하고 자기 뭐 돈 버는 방법만 생각하고 사회생활이 좀 안 돼요. 부자가 되면. 그래서 그거 이메일 좀 안 죽고 그냥 조금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어떤 부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네, 선입견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을 꼭 나쁘게 보았을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부를 가지고 나쁘게 행동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시각들 때문에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지금 들고요. 사실 돈 앞에 변하기 쉬운 건 사실이죠. 그리고 요즘 너무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돈 때문에 뭐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돈이 왼수죠? 돈이 왼수예요. 근데 또 돈 없이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좀
다들 약간씩 부정적인 것 같아요. 뭔가 선하고 올바른 방법이라 하더라도 여기엔 문제가 있을 것이 우리가 평생 다들 성실하게 일하지만 모두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의 부가 축적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부자들은 움켜쥐고 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나 들은 단어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최근에나 들었지 부자가 베푸는 거 이런 거 사실 잘 못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크루즈 영감만 알고 있었죠. 크루즈 알고요. 또 놀부 알죠 우리가. 놀부 알고요. 놀부 제대로 알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부자들 중에는 정말 구휼미를 푼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단맛을 낸다는 거예요. 이 자본은 늘 달달다는 것. 그리고 이런 단 자본이 주는 이 어떤 일종의 중독성 같은 거는 마치 쥐가 사카린을 계속 먹이잖아요. 나중에 이 사카린 때문에 죽어요. 근데 죽는 줄 알면서도 사카린을 계속 먹어. 이게 바로 돈의 맛이거든요. 이 돈의 맛이라는 건 이 정도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가 잠식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어쩌면 그 문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즘에 시대를 반영한 설문조사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국투명성기구에서 15살부터 30살까지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부자가 되는 것과 정직하게 사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냐고 물었더니 1,000명 중에 무려 40%가요. 부자가 되는 게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 논리일 수도 있겠지만 정직과 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부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결과는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긴 결과일까요? 아니요. 청빈이란 말이 있잖아요. 청렴한데 가난해. 이거는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가난이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도덕 시간에 배웠던 그 가치와 청렴함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부는 결국 선한 것이 되었고 오히려 빈, 가난함이 악한 것이 돼버리는 이런 사실 과거 가치를 중심으로 본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결론들이 지속적으로 마치 정답인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많은 세월과 역사적인 일들, 사회적 현상들이 정직을 배신해왔던 거예요.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배신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치들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사실 부자가 된다는 게 죄는 아닌데요. 크리스찬들은 마치 부자가 된다는 거, 돈이 많은 것에 대한 편견을 우리 차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주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그런 부자와 돈에 대해 아주 편협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솔직히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그걸 물려받았고 야곱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신 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지혜서라고 보는 잠언, 잠언의 교훈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근면한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부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게으른 사람, 또 그 다음에 뭔가 안 좋은 일을 좀 하거나 그래서 가난해지거나 이런 잠언은 왜 그러냐면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분법적이기는 하지만 정직하게 살면 그리고 근면하게 살면 부자가 된다. 이게 잠언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교훈을 끌어내린 것이 이스라엘의 그 탈무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혜를 활용해서 굉장한 부자들이 나왔거든요. 유대인 중에 부자들이 많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가 많고요.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걸 미워하는 건 나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말씀은 있어요.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지만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실 때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했는데 사실 그거 원래의 뜻을 잘 살펴보면요. 가난 자체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그 문제를 극복해 준다는 거예요.
또 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랬지 가난 자체를 미워한 건 아닙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억지로 가난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성한 노동의 대가고 네, 하나님이 주신 뭐 소명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부는 우리가 그렇게 터부시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봤어요. 유턴 앞으로 시청자 한 분이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재정 관련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머리를 맞대보려고 상황극으로 좀 표현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의 퇴직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려 2년째 운영 중입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는 듯 싶더니 최근에 경기가 어려운 탓인지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고민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여보, 앉아봐. 가게에서 술 팔까? 술 판다고요? 응.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크리스천이 왜 할 소리예요? 나 이 가게 열면서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가게를 꾸려가겠다고 나 기도하고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굶어 죽겠어. 우리 굶어 죽는다고. 술이라도 조금 팔면 조금 나진다니까. 그래서 술 팔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안 돼. 좀 버텨보자. 술 파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네. 삼겹살집에서 술 안 파는 거 우리 집밖에 없어. 어? 이제 애들 대학교 가요. 학비 내야 된다고. 뭘로 낼 거야? 그러지 말고요. 소주 조금만 팔아. 소주랑. 내 생각엔 술이 답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다가 아예 업종을 바꿔보는 거 어때? 떡볶이 이런 거 하면 술 안 팔아도 되잖아. 업종을 바꾸면 인테리어부터 시작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어? 답답한 소리 하지 말고 이 사람아.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하게? 어? 애들 대학 보내게. 나도 좀 떵떵거리고 살게. 헌금 많이 내게. 헌금 많이 낼게, 여보. 그게 할 소리야, 진짜? 11조 100만 원씩 낼게. 어? 제발 부탁이야.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을 보면 남편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사실 주류 판매가 돈이 된다는 걸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전적으로 아내의 말이 또 맞지만 남편의 현실에 대한 고민도 또 틀리다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범균 씨는 이 상황에 남편과 아내의 입장 누구에게 더 공감이 가세요? 저는 사실 이제 남편 입장이 많이 공감이 되죠. 애들도 있고 당장 남자는 먹고 살 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주류 광고 CF 들어왔었어요. 개그맨들 단체로 이렇게 뭐 했었어요. 그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고민을 되게 했어요. 돈이 많이 주니까. 근데 결국 안 찍었거든요. 안 찍었던 이유는 사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리고 이제 성도분들도 계시고 한데 음식점에서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들이 술 들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은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자식으로서. 근데 지금 이제 애가 있잖아요. 지금은 들어오면 할 것 같아요. 나도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내 아들의 네. 아빠잖아요. 내 아들의 아빠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은 팔아야 된다고 봐요. 약간 알코올의 도수 정도로 우리가 낮추는 걸로 한 7도 정도짜리나 순한 술만 팔아요. 순한 술로 우리가 와인 좀 약한 거나 스파클링 정도로 해서 14도 넘어가는 거 빼고 이렇게 하는 걸로 내가 좀 타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직진남 프랭크 씨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술 간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얼마 죽으면? 안 죽어요. 죽어요. 이거 지금 상황이 술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돈 벌고 싶은 문제예요. 술보다 다른 거 팔면 나요. 뭐 팔아? 다른 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 부진의 이유를 술을 안 파는 거에 두지 말고 다른 데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 두 분 모시고 방송하느라 참 힘드네요. 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사소하게 이거는 지금 뭐 술을 파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대두가 됐지만 신앙인들에게 경제적인 이득과 신앙 사이의 갈등은 진짜 많죠. 이거는 그 프랭크가 이야기한 대로 물론 돈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건 가치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이 가치를 어디에다 더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사람은 가치에 따라 선택하고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갈등은 가치에 대한 갈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술을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굉장히 중대한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술 안 팔면 되지. 돈이 안 벌려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 대단히 심각하고 진지하고 아주 현실적인 갈등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경우를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신에 조금 더 그 건강한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또 조금 더 손님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덜 해로운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저는. 네, 목사님에게 이 부부가 상담을 왔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셨을까요? 참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솔직히 돈 문제를 조금 떠나서 아까 우리가 크리스찬 그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다 성직자예요. 우리 일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냐 하는 것이 직업의 굉장히 귀중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이 직업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돈 얼마 벌었냐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나라의 공헌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식당을 하는 이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될 수 있느냐를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섬기는 방편으로 그 직장이 적당하지 않다면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부인이 얘기한 것 나는 굉장히 좀 챌린지로 보였어요. 뭐냐면 일종의 이게 신앙의 어떤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참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좀 다른데 나는 부인을 좀 응원해 주고 싶어요. 부인이 이 좀, 위기를 조금만 더 버텨야 예, 극복하고 꼭 돈이 안 벌리는 게 술 때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프랭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다른 아이디어나 또 어떤 심지어 다른 업종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신앙 양심으로는 부인이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남편도 한번 그 이야기에 좀 귀 기울이면서 기도하면서 좀 고민을 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좀 이제 경험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조금 해봐요. 자 그렇다면 일단 선한 목적과 과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도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은 과연 재정 관리에 있어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봤습니다. 가계빚이 결국 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 센터의 김의수 소장입니다. 학자금을 대출한 서울대생은 1년 새 4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돈과 관련돼서 고민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급여 관리입니다. 급여 관리는 아무에게도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네가 급여를 얼마 받으면 뭐 교회나 집에서 이 돈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돈은 이런 성경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저축해라 에 대한 세계관적 접근도 못 배웠고요. 또 테크니컬한 부분 방법론도 못 배운 게 문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신이가 하나님이고 그게 150이건 200이건 그 자리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갔다. 그래서 이걸 우선 인정해야 되고 인정이 되고 나면 신용카드 쓰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용카드를 무조건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현금을 쓰고 빚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쓰는 건 세 가지예요. 현금을 낼 수도 있고요. 체크카드를 쓸 수도 있고요. 내 용돈을 먼저 통장에 넣어두고 그거를 신용카드 가지고 쓰고 결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 가지 전부 빚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들을 통해서 급여 관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또 상담하면서 꼭 하나 통장을 만들어 드리는 게 그게 지름 통장입니다.
현금만 쓰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보통 우리는 할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부를 하는 순간 미래의 빚을 당겨오는 거죠. 그래서 빚은 안 된다. 그러면 해야 될 건 기다림인 거죠. 내가 기다리고 한 달에 어떤 형제는 5만 원, 어떤 자매는 10만 원을 저축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2년만 지나가도요. 60만 원 혹은 120만 원이 혹은 240만 원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여가지고 통장을 깨서 물건을 살 때 굉장히 기뻐요. 실제로 기뻐해요. 이게 지름 통장이고요. 청년의 때는 물건을 갖고 싶으면 저축을 해서 모아서 사는 거죠. 단 대가를 지불할 건 1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저는 정년 요즘 평균 시기가 30세 넘으니까 그러면 자기 급여 중에 50%를 저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매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한 5년 모으면 뭐 한 2-3천은 모으거든요. 그러면 요즘 2-3천 정도면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이제 형제들은 전세집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형제들 상담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집사님 5천만 원밖에 못 모았어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예. 문제 없다는 거죠. 결혼해서 모아라. 모아서 결혼하지 말고 웬만하면 웬만큼만 있으면 결혼해서 모으면 주거 생활비도 줄죠. 데이트 비용도 줄죠. 그리고 같이 있으면 목적의식이 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좀 청년들이 너무 많은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결혼해서 돈을 모아가는 게 더 빠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통장을 어떻게 나눠요? 이전대로 각자 관리하고 필요한 돈만 넣어서 저축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신혼여행 갔다 오면 통장을 합치라 그랬는데 이걸 합치는 게 맞아요? 그럼 내 걸 다 공개해야 돼요? 나는 내 거는 지키고 싶어요. 우리 친정에 돈 쓸 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많고요. 제가 지금 이 일을 15년 동안 했는데 정말 확실해요. 통장을 합쳐서 함께 관리하고 함께 클리어하게 보는 가정하고 각자가 관리해서 저축할 돈을 떼어놓는 가정하고 이 저축하는 한 반 정도 차이가 나요. 통장을 합친다는 개념은 생활비를 통장을 정하고 모든 자동이체는 여기서 빠지는 거죠. 내 용돈만, 본인 용돈만 카드로 쓰는 것들을 따로 빼고요. 나머지는 다 이것만 분리하고 해도 통장 합치고 생활비와 용돈을 이렇게 분리만 해도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보통 결혼해서 오는 형제자매들 보면 다 맞벌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면 얼마나 죽겠어요? 만약에 자매가 200 벌고 형제가 300을 벌어요. 그럼 둘이 합치면 500이잖아요. 그러면 200 버는 자매 입장에서는 500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사람이 행동 경제학적으로 내 급여가 500이라고 생각해요. 오빠 거 내 거야. 그럼 500에 맞춰서 지출할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 200일 때 못 사던 물건들을 사기 시작해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300인데 500이니까. 가능하면 맞벌이 때 외벌이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언제 아기를 낳지? 아기를 낳으면 현금 흐름, 수입이 뭐가 달라지지? 또 내가 나가면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지? 그러면 잉여 자금이 달라져요. 우리 아이가 자녀 교육에 나는 관심이 많아 라고 하면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분이 있어요. 자녀 교육을 한번 시작되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애도 못 멈추고 부모도 못 멈추고 그럼 그게 다 빚하고 연결된 생각보다 자녀 교육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소득에서 자녀 교육비가 15%를 넘지 마라. 왜냐하면 항상 주님이 주신 돈은 정해져 있고 이 돈을 쓰는 것들이 파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생활비, 주거 생활비, 뭐 식비, 외식비, 애들 교육비, 11조 헌금, 용돈, 이런 이자, 보험료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비가 10% 나가다가 30%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주신 돈은 똑같은데 그러면 퍼센티지가 달라지면 그럼 밥을 안 먹느냐, 용돈을 50만 원 내다가 20만 원 줄이니까냐. 그래서 자녀 교육비에 좀 기준을 정하자. 그래서 모든 기준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교육 기준은 뭐예요? 다 자족이고 주신 급여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창업 반대예요. 왜냐하면 통계학적으로 10년 이내 폐업률이 85% 상태가 넘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지막 창업은 평생 직장 다니고 받은 퇴직금과 내 집이 있는 거 가지고 대출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50대, 60대 창업에 실패하면 이제 기회가 없어요. 청년 때하고 다르게 청년 때는 많은 경험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노년을 준비할 때는 가능하면 창업하지 말고 그 돈 한 2, 3억 원 쓰거든요. 뭐 1, 2억. 그럼 그 돈 묶어 놓는 거죠. 은행에 넣어두고 부부가 일하는 거죠. 일해서 200만 원 벌면 10년은 유지하거든요. 은퇴 예정자들의 재무 코치 핵심은 뭐냐면 노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필요하고요. 세상은 이만큼 5억, 10억 연금이 준비 안 되면 너 죽을 거야. 너 비참할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비도 막 쓰는 거고요. 그래서 노년의 키워드는 일하는 게 복지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뭐든지 해서 부부가 100 벌거나 150 벌면 국민연금 합치면 노후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자꾸만 금융회사에서 특히 보험사에서 5억, 10억 준비 안 되면 비참해질 거라고 말을 하고 너무 겁을 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창업하지 않고 현금 잘 모았다가 내 몸을 써서 준비하면 된다. 걱정 마시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네. 모든 이 세대를 통틀어서 크리스찬 재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이에요. 어느 세대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급여를 벗어날 수 없고요. 그 주님이 주신 급여 외에 지출하게 되면 빚지게 되고요. 빚지게 되면 노예 삶을 살고 주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듣고 다시 한번 자기가 어떤 돈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경제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리되지 않고 거룩한 것이다. 주님은 이것마저 청지기로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으로 사는 성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눠주신 얘기는 사실 크리스천들을 떠나서 사회초년생이나 네 이제 부부가 어떻게 재정관리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신혼부부들, 은퇴를 앞둔 모든 분들에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덤까지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재정관리 얘기가 좀 도움이 됐나요? 프랭크도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신혼살림도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결혼생활 생각하니까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통장 어떻게 할 거예요? 따로 쓸 거예요? 어떻게 맡겨요? 아내에게? 아내에게 맡길 겁니까? 같이 한 통장으로 해서? 같이 한 몸이니까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관리 누가 해요? 그게 중요해요. 관리를 이제 아내가 하느냐 내가 그치, 하느냐가 그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왜 자기에 안 나오는 걸 물어봐요? 프랭크 자기가 한대요. 저거 봐요. 네. 저렇게 좋은 이야기 들어도 결국 자기가 하잖아요. 와이프가 한다고 어떡할까요? 자기 뭐 와이프 또 하고 싶으면 저는 뭐 그냥 해요. 엄청 기어 들어가는데 지금. 허락 받을 수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랭크는 제가 알기로 절대 통장 넘기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홍콩 기준으로 결혼식 비용 얼마나 될까요? 아 콩고에서는 결혼하려면 천만 원 넘어요. 많이 들어가네 콩고. 그 왜냐면 그 여자의 가족 좀 선물. 아 선물 해야 되는군요. 해야 되고 장소나 집. 여자 옷을 자기 뭐 부모님도 뭔가 전장 입어야 되고 그런 그거 무조건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 홍고나 한국이나 결혼식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건 마찬가지네요. 네. 스몰웨딩 해야 되는데 콩고도. 어쨌든 결혼을 해서 돈을 모아가는 것이고 외벌이를 대비하라 이런 말씀들은 프랭크 같은 입장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3인 가족을 꾸리고 있는 범균 씨는 어떻게 외벌이 기준으로 지금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4인 가족. 저희 4인 가족이고 4인 가족. 저희는 외벌이예요. 저밖에 벌지 않고. 뭐 항상 이제 큰 재테크 이런 거 별로 없고 왜냐면 재테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둘 중에 한 명이 관심이 많아야 재테크도 하는데 아내는 애 키우느라고 바쁘고 사실 저는 돈 번다고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연금 내는 거 그거 외에는 요즘 제일 고민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은행 이자 갚아 나가는 거죠 집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집이 이제 제 집이지만 사실 이제 안방하고 거실 정도만 제 거고 나머지 방이나 화장실은 다 이제 은행 거니까. 아, 아직 은행 소유가 좀 크군요. 아 그럼요. 은행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럼요. 그래서 요거를 빨리 좀 어떻게 좀 갚아 나가고 나서 그 뒤부터는 좀 나도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카드에 대한 부분은 어떠셨어요? 할부 하고 있나요? 저는 할부 하나도 없습니다. 일시불? 저는 뭐든지 일시불 쳐요. 예. 저는 차 일시불. 차까지? 차를 몇 년간 모아서 한 번에 샀고 저 에어컨 2년 기다려서 샀잖아요. 돈 모으느라고.
저 2년 동안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선풍기로만 버텼어요. 이런 케이스는 어떤지 저희가 논외로 상담을 좀 요청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비에 제일 중요한, 저도 이제 소비를 하니까 소비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제를 알아야 돼.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맞아. 그리고 내 분수도 알아야 돼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다 옷 같은 거 다 인터넷 쇼핑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빚이 있어요. 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쓸 수가 없어요. 열심히는 버는데 나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획 경제를 해가지고 내 수준을 알아서 쓰지 않으면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좀 쓸 필요가 있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부는 그렇다 치는데 아들이나 자녀분들이 이렇게 돈 많이 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 아들 이제 별명이 이제 사자입니다. 사자를 좋아해서 사자기도 하지만 마트만 가면 아빠 코코몽을 사자. 사야 돼. 저거 사자. 그래서 아들 별명이 사자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얘랑 연을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 미치겠어요 진짜로. 그 부분에도 참 고민이 많아요. 장난감 가면 진짜 뭐 안 사고 나오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이제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모든 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딱 들어가 보시면 애들에게 유아는 유아에게 맞게 아동은 아동에게 맞게 청소년은 청소년들에 맞게 성인은 성인에게 맞게 각각 온라인 콘텐츠로 여러 가지 또 만화 캐릭터를 사용해가지고 경제 개념 알려주고 경제 교육을 해준 다음에 이걸로 클릭 해가지고 문제 풀면은 점수까지 포인트까지 줘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경제 개념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부모들도 함께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찾기만 하면 돼요. 네, 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고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그것도 또 성경적으로 입각해서 한다면 이 아이가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요. 돈을 벌 때와 마찬가지로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청직이라는 것이거든요. 맡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이 주신 것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이제 T로 시작하는 타임, 트레저, 재물하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시간에 7일조,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는 거고 물질에 11조, 10분의 1을 드리면서 대표성 원리예요. 그걸 드리면서 이게 주님 것임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청지기 노릇을 잘하려면 지금 말씀한 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죠. 계획을 안 세우면 이 물질이나 시간도 한정가치고 또 솔직히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인데 결국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또 한정된 이 가치를 어떻게 지혜롭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야만 지혜롭게 쓰지 계획 없이 쓰면 우선 요구하는 대로 우선 보이는 대로 필요한 대로 쓰다 보면 진짜 가치 있는 일에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위에 있는 가치에 계획을 해서 먼저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진 것들은 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도 뭐 기호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순서로 내어 나가는 것이 이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초중고등학생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물질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고등학생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 정도는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는 충격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이지 않아도요. 그렇게 큰 대가성의 돈이 주어진다면 좀 법을 어기고 그런 거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10명 가운데 4명이나 이렇게 응답할 줄은 몰라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준 걸까요?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범균 씨 아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면. 아,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 경제 가치관이 정확해야 아까 목사님 얘기처럼 내가 벌었을 때 내가 땀 흘려 번 돈이어야 사실 그 돈이 가치 있는 거지 10억이 이렇게 그냥 갑자기 생기잖아요. 20억은 10초 만에 날아가는 돈이라는 걸 애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도덕적 가치의 어떤 크기를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법이 없어도 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건데 사실. 범죄를 하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무서운 대답이에요. 그럼요. 굉장히 사실. 무서운 대답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고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동안 그럼요. 심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은 이거 미리 감옥에 넣어야 돼요, 지금. 큰일 나요. 감옥을 한번 보내줘, 보여줘야 얘네가 대답이 바뀌어요. 그게 우리 애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안 되죠. 네.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돈에서 자유로워져라, 너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고 하기엔 또 어려운 현실이에요. 어떻게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로잡아줄 수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행복감의 가장 큰 근원이 어딨냐면 우리가 근면감이라고 하는 인생 숙제가 있어요. 그거 주로 초등학교 때 하는 건데 그 근면감이 뭐냐, 뭐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 그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딱 세워놓고 이 목표를 성취해 본 적이 있으면 근면감을 획득한 거야.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구경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숙제 개념, 약속 개념에 훨씬 더 가까운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에 대한 연구를 탁 이제 그랜트 연구를 했더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봤더니 장기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이거를 성취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행복감이 최고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노동의 가치와 성스러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유혹은 이길 수 없어요. 당연히 못 이겨요. 그러나 이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일상에서 매일매일 내가 노력한 것들에 대한 성취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를 내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오히려 이 부분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저는 이게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곳, 내일의 행복을 낳는 하나의 출산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노동의 가치도 깨달은 것처럼 사실 나눔의 가치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면 나눴을 때 기회. 예, 어렸을 때 아, 물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좀 같이 가르쳐주면서 그러다 보면 이 물질에 대한 좀 좋은 생각이 형성이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갖는 것보다 나누는 게 기분이 좋아요. 그럼요. 내가 원하는 거 딱 가지면 한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또 그 감흥이 없죠. 아니, 감흥이 없어요. 네. 난 정말 야, 난 저런 집에 살면 정말 원이 없겠어 했는데 막상 이사 가 보니까 크게 그게 또 원이 생기죠? 더 큰 집으로 가야 돼. 아니, 난 더 행복해야 돼. 그런 것만 자꾸 생겨. 네. 일상이 너무나 풍요롭고 즐거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를 비롯해서 예, 다 채워지지 않아서 때로는 어떤 유혹에 굴복하고 힘듦도 느끼고 이런 우리 유턴 시청자분들에게 목사님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그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어요. 돈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뭔가 근심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도 떠나고 근심이 더 많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까도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비굴하지 않고 참 없을 때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의 연단이고 훈련인가 보다 해서 조금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연습을 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 생각하고 같이 나누고 섬기고 돌보는 쪽으로 쓰면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참 좋겠다. 네, 그렇게 그게, 좀 살았으셨습니다. 그게 1등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럼요. 부자. 마음이 더 부자가 되겠죠. 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 자체에 또 어떤 좀 죄책감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죄책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돈이 목적이고 수단이 아니라 나눔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시는 거라면 네, 또 좋은 네, 그런 재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도 청지기의 직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 오늘 좋은 말씀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소유보다는 나눔에 더 집중하시고 마음의 부자 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 나눠주신 연구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